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장청 불공기도에서 지장보살을 창탄하는 정근, 멸정업진한 탄백에 대해 살펴보고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488페이지 본성을 찾아서 마음의 벗기를 깨끗이 하겠다는 정벗개진한 또 차를 올리는 다계에 대해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혹여 뭐 그런 말씀하시되 뭐 어느 종단이 진짜 이게 뭐 불공기도 원칙이다 한번 살펴봐. 똑같야. 1936년도 이후에 조계종이 7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안진호 스님이 만든 성문의 범위에서 다 똑같이 종단이 다르다고 불공기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 무슨 뭐 법의 집에도 어느 종단 어느 종단. 명문정당 가서 보니까 법에 제대로 맞는 사람 한 건도 난 못 봤어. 좀 제대로 배워, 제대로 알고요. 자, 본성을 찾아 마음의 법계를 깨끗이 하겠다는 정법계 진원인데요. 정법계 진은 옴 남 반드시 본래에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지장보살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문도 모르고 지금도 지장보살 기도하면서 업장 소멸해달라고 머릿속에서는 뭐 업장 소멸해달라고 빌고 있을 거 아니요. 얼마나 멍충이 짓이요. 영문을 모르니까. 지장보살님 가르침 배워서 내 본래 태어났던 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선가에 보면은 방하도도 입지성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칼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는 말인데요. 칼은 나쁜 습관을 뜻하는 게야. 진짜 칼을 놓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만 끊으면 곧바로 부처가 된다는 뜻인데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성을 깨치려면요,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고 크게 한번 죽어야 돼. 죽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뜻인데, 올바른 불법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기도, 염불, 독경, 사경, 절하는 것, 이런 체면에 걸려있는 것들, 이거 다 모두 죽여야 된다는 얘기야. 말끔히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 얘기가 방화도도 입지성불이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구니에 포섭된 자들이라. 지금도 또 이 얘기 듣다가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금방 또 도망갈 끼어. 지가 사입인 줄 모르고. 만법은 본래 공하고 온이 있지 아니한데 단지 망령된 인연으로 성립한 것이라. 지혜로 허망한 인연을 비추면 만법이 모두 함께 없어지며 체가 항상 참다움을 드러내면 온이 모두 공해지는 것이지만, 설령 그러한 근원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단지 스스로 기뻐할지언정 그대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인생 못 살아주잖아. 부처가 불자들 인생 어떻게 살아줘? 어떻게 만들어줘?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 얘기야.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음을 전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 깨달음 얻었어 여러분들한테 줄 수는 없어. 자, 다음은 지장보살님과 권속들께서 오시어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드렸고 정근에 찬탄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손님들 와서 자리 마련해드렸고 오느라고 고생해서 했으니까 뭐 줘야 돼요? 차를 한 잔 올려야지. 그래서 차를 한 잔 올리면서 드리는 진언이지요. 다계. 흠장 감노다. 홍은 지정전 감사 훈수에 납수 훈수에 납수 훈수 자비에 납수
처희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서 지장보살님께 받들어 올리 오니 삼가 정성 어린 처에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지만 성주개공이나 생주이멸에 의해 쉴새 없이 변이상속하는 것이니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정의 사막으로 계정의 약으로서 몸과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험한 파도가 일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안입이 설신이 여섯 도적놈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인데 옛날 여러분들 애틀란타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보면은요 꼴찌를 했는데도 갈채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와시키 선수인데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를 끝내고 이미 관중들도 많이 빠져나간 그런 주 경기장에 고통으로 일그러뜨리면서 한 주자가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트랙에 들어왔어요. 그날 그가 세운 기록이 4시간 24분 17초예요. 그때의 우승자는 이미 남아공학의 조사야 위근인데 선수촌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결승전을 통과한 와시키 선수는 우승자 못지않은 뜨거운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받았는데 그의 투어는 결코 불굴의 자기 승리가 아닐 수 없었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우리 불자님들 역시 바른 법을 얻기 위해서는요.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을 극복해야 돼. 눈에 보이는 무슨 소원성취니 업장소미래니 제발 이제 그런 데좀 속지 마. 무슨 업장 있어. 업장 가져와 봐.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부득장불 예불하며 부득장신 염불하고 불불송경 불불 지게 일어나. 부처를 구한다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예불하지 말고 마음을 얻는다고 염불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고 부처님은 계율을 지니지도 않았느니라. 부처님 계율 하나도 안 지녔지만 계율이 어긋나는 게 없었죠. 자동적으로 계율은 지켜져야지 그걸 뭘 지킨다고 하고 깨달음 자연적으로 마음을 다뤄서 얻어야지 깨달음 얻는다고 뭐 절하고 빈다고 깨달음 이루어지느냐고. 이계송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기원드리면서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22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